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을 하는데 재미난 북톡이죠 오늘 제가 쓴책 이번에 쓴 책입니다 Drinking Coffee with Soren Kierkegaard 커피에 대한 책입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커피에 대한 책이지만 우리 신앙 생활에 연결시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맛있는 커피 많이 마시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커피 붐이 일어나가지고 와, 뭐 난리인데 저는 어떻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커피를 전 세계에서 마실 기회가 많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64나라에서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커피에 대한 책을 하나 쓰는데 그냥 커피 뭐 제가 무슨 뭐 커피에 대한 책을 쓸 능력이 없죠. 커피에 대한 책이란 건 한국 사람들이면은 커피 인문학. 제가 이건 벌써 북톡 했잖아요. 커피 인문학. 그죠? 커피에 대한 인문학을 했고. 근데 커피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Drinking Coffee with Soren. 그래서 영어로만 썼습니다. 아직 한국말로는 안 나왔는데. 소렌과 마시는 커피. 소렌은 이제 데이니시 철학가잖아요. 데이니시 철학가. 제가 뭐 계속 지금 키어케가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 그리고 소렌의 철학의 입장에서 커피 마신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객관적인, 주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커피는 객관적인 커피 마심. 그 다음에 모르몬들은 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찾았던 리서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2페이지부터는 150페이지까지 그동안에 마셨던 커피의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저는 커피를 마시면은 책에다가 정해가고 선뭐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로케이션을 사진을 찍든지 커피 레이블 자체든 잘라오든지 뭐 합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매기면서 합니다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데 점수를 매기느냐 일단 그첫 번째는 flavor 맛있느냐 그 다음은 냄새 그 다음에 얼마나 진한가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맛이 어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fragrance 냄새가 어떤가 그 다음에 얼마나 진한가 그래서 그거를 10점 만점 그래서 예를 들어 아 10점 만점에 flavor는 7점이고 fragrance는 7점이고 force가 7점이다. 7, 3, 21. 그럼 21점이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저는 컬러가 보이느냐? 이것도 웬 생뚱된 얘기냐? 무슨 커피를 마시는데 컬러가 보이냐?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컬러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심리학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들은 색깔이 보여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칼라를 본다고 이매진 하면서 그 칼라를 적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게 무슨 계절인가? 내가 여름이라고 느끼냐? 겨울이라고 느끼냐? 그 다음에 person location.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걸 마실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장소가 떠오른다. 그 다음에 WIBA. Would I buy again? 내가 다시 이것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는 뭐 언제 어디서 마셨고 저는 거의 95%는 옛날에는 프렌치 프레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드립 커피를 합니다. 왜냐면 프렌치 프레스 하니까 오일이 둥둥 떠가지고 이 테이스트를 좀 하고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종이 필터를 쓰면은 오일을 다 잡아먹죠 거의.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스트가 훨씬 더 정확하죠. 뭐 소렌 키어케가르드도 커피에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쳐가지고 커피를 엄청나게 마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커피 빈 에딕이라는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커피 에딕 레이딩을 네 개나 받았어요. 근데 그 소렌 키어가드는 커피를 무지 이상하게 마셨대요. 슈거를 이렇게 피라미처럼 싸놓고 와이트 피라미를 세놓고 그 다음에 아주 진한 익스프레소 커피를 컵에다가 쫙 퍼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디저브 해가지고 원샷으로 쫙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카페인이 몸에 확 들어갔겠죠. 하여간에 예. 우리 소렌 키어가드는 1813년부터 태어나서 1855년 그러니까 뭐 42살에 죽어 43살에 죽었어요. 키어가드의 subjectivity와 커피는 무엇이냐? 우리 키어가드 철학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진리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건 뭐죠? 내가 그렇다는 거죠. 객관적인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 그러나 진리는 주관적.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 게 노력할 수 있는 그 진리만이 객관적인 진리가 그것만이 진리이다. 나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ubjectivity and Coffee라는 걸 내가 뭐라고 썼냐 하면 예를 들어 코피 루엑 그저 동물이 먹고 푹해가지고 거 있잖아요. 그걸 커피 루엑이라 루악이라 하죠. 한국은 말로 루악 커피라 그러던데 커피 루악인 루엑인데 루엑이 런던에서 한 잔에 얼마냐 하면 지금 40불입니다. 40불. 4만 원. 와 이제는 5만 원이죠. 지금 달러가 세지는 바람에. 야 무슨 커피 한 잔에 5만 원을 내고 마셔. 그죠? 한국에서 7천 원 해도 막 난리를 부르는데 5만 원.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그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내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라는 이것을 테이스트라는 것을 자꾸 주관적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얘기를 제 책에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 프로테스탄들이 개신교가 커피를 하겠네. 뭐 이건 뭐 영어로 썼는데 그건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섹션은 뭐냐면 이제 직접 그 커피를 가서 마시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왜 모르몬 교회에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가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 리서치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캄보디아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64나라를 다니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왜 이거를 좀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안 마셨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니 이거를 이제 하나씩 캐들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맛있어야겠죠. 그죠? 맛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진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커피를 타줬는데 이게 숭늉인지 커피인지 그냥 그런 건 못 마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맛있다고 마시더라고요. 거기다 그 숭늉 같은 데다가 또 설탕도 넣고 크림도 넣고 그래서 달달하게 그래서 도저히 이게 커피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개 커피를 마셨고 이 책에는 250개를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400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파일 자체가 너무 다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250개 먼저 하고 이제 410개인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500개가 되면 다시 250부터 500까지 또 다음번으로 해서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요. 커피를 물론 핸드립도 많이 마셨지만 이 가게에 가서는 제가 그냥 카푸치노를 좋아하니까 카푸치노를 자꾸 마신 거예요. 근데 카푸치노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밀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냥 밀크죠. 밀크 테이스트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부터 아마 커피가 한 350번부터인가 300 그때는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어디 가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이건 정확 깨끗하니까.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안 되고 크림을 넣어도 안 되고 테이스트를 변화시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라타나 커피, 라타나길이라고 캄보디아 좌쪽 산 쪽, 산이 많은데요. 코끼리도 많고. 이제 커피가 높은 지역에서 커피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커피를 먹었습니다. 근데 테이스트는 10점 만점에 7점. 냄새는 10점 만점에 8점. 인텐시티는 10점 만점에 8점. 그래서 23점. 첫 번째 마신 커피가 23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점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색깔을 봤나? 옐로우, 옐로우, 퍼플. 노란색과 자주색이 한꺼번에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커피를 마시는데 색깔이 보여요. 예, 저는 보여요. 모든 진리는 뭐라고요? 예, 주관적이라 그랬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 당신이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인다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예. 저는 색깔이 보여요. 어떤 색깔? 옐로우, 퍼플을 보면서 마셔요. 그래도 마실 때 어떤 기분이냐?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 같은. 예. 근데 라타나크는 가을 같은 fall.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 묵상을 해봤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90%가 location, 장소인데 어떨 때는 커피를 마시면 제주도가 막 떠오르고 어떨 때는 그 분위기가 내가 부산이 떠오르고 어떨 때는 LA가 떠오르고 어떨 때는 콜로라도 어떨 때는 뉴욕 어떨 때는 뭐 시애틀 이런 거. 그래서 컬러와 시즌과 퍼슨 로케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에 마셨고 얼마를 냈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살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커피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나온 커피는 이제 거의 다 마셨습니다. 브랜드로 나와 있는 커피는 예를 들어 라타나 그 다음에 스텅트렁 이런 데서 나온 거그 다음에 라타나 커피고 또 다른 데서 이거는 브론즈 커피 아까 처음 마신 건 타이타늄이라는 거였고 이거는 브론즈 커피 그래서 이거는 19점 19점 커피 앳 워크스 오 이게 아마 인천 공항에서 마신 것 같은데 커피 앳 워크스 카푸치노를 하나 마셨어요 5,000원 주고 야 26점 이게 거의 아마 4월 14일이네요. 인천공항에서.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커피, UCC라는 1번 커피인데 굉장히 1번 커피는 굉장히 커피 같고 컨시스턴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1번.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25점을 받았네요. 굉장히 높게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몬돌끼리. 와, 몬돌끼리 커피는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몬돌길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이고 몬돌길이 커피에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버셨는데 몬돌길이 커피는 안 맞아요 저랑은 네, 그래서 20점 색깔은 옐로우 그 다음에 시즌은 end of winter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겨울은 이제 옥스퍼드를 생각나게 하는데 와, 춥고 저는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커피 맛이 좋았을 때는 이제 스프링이나 그죠? 퍼. 여름에도 더운데 커피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딱 커피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게 착 들어갈 때는 기분이 스프링. 봄. 이제 가을이 최고겠죠. 네, 가을. 가을. 가을이 딱 떠오르면 좋은 커피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바스타 몬돌끼리 그 다음에 이제 호세 커피라고 이건 커스코 근데 이제 신맛이 나는 커피가 있고 쓴맛이 나는 이제 또 맛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지금 신맛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슨 신맛이 나야 뭐또 건강에 좋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뭐 커피에 대한 책을 뭐 커피 인문학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커피에 대한 책 여러 권또 사서 보고 하면서 이 테이스트라는 건 자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고르면 돼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어 지금 신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딱 마셨을 때 커피다운 맛 그게 있어요. 쓴또 너무 써도 싫은데 커피다운 맛 그건 커피 맛이겠죠. 그리고 이제 핸드립 말고 요즘 그 버추오라는 기계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버추오라는 게 네스카페인가? 네스카페 아주 비싼 기계인데 우리 막내가 싼 값에 어느 그 삼촌한테 받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버추오라는 그 기계를 써서 뭐 오바시오라는 것도 있고 멜리오지오 뭐 이름이 많아요. 스토미오. 근데 정수가 꽤 높습니다. 24, 25. 버추오의 인텐시오. 근데 오히려 인텐스 커피는 너무 burnt. 이게 탄 냄새. 그래서 커피가 진한 거와 탄 냄새는 다릅니다. 커피를 막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보통 스타벅스에서는 싸구려 커피를 사다가 두번 로스팅해서 burnt 해서 아주 세게 만들거든요. 근데 커피가 진한 거와 탄 거는 다른데 탄 냄새가 딱 나는 순간 어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스무트해야 돼. 이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하프 카푸치노는 23점, 알코 돌체는 23점, 레인 포레스트 골드 로얄 컵이라는 건 이제 다른 기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건 커리그라는 기계입니다. 기계 자체가 또 조그만 캡슐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큰 기계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커피가 좋다 그래서 근데 하와이 커피는 또 저랑 안 맞습니다. 21점, 20점씩 받고 있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파는 UCC 그냥 마켓에서 파는 봉투 커피인데 24점, 굉장한 거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마 제 인생에 마신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27점이니까 27점. 그다음에 이제 뭐 캄보디아에 NGO가 한다는 커피숍 가서 My Half and the Sky라는 건 20점. 캄보디아에 지금 브라운 커피가 생겼습니다. 브라운 커피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시작했던가 뭐 싱가포르 사람이 시작했나 어쨌든 브라운 커피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마시면서 제니한테 물어봤어요. 제니는 몇 점을 줄 거냐? 제니는 17점을 줬어. 저는 19점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서 사는 게 어떨 때는 오히려 그냥 마켓에서 사는 것보다 잘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캄보디아 카페 아마존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제 한국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스타벅스 같은 데죠. 카페 아마존도 아마 말레이시아 돈이 들어와서. 근데 이거 뭐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카페 아마존이 싼 값에 그래서 1불 50인가 카푸치노가 1불 50인가 2불인가 이렇게 좀 조금 낮춰가지고 팝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이제 세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막 3불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 지금 그 노동자들이 일해서 이제야 이제 200불 가르멘 팩토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달 월급이 200불인데 커피를 3불씩 받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카페 아마존이 아마 1불 50인가 2불 아마 1불 50인 그래서 근데 맛도 뭐 18점이라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예를 들어 키 커피 일본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랑 커피가 점수가 제너럴이 잘 나오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 키커피도 일본 회사 건데 24점. 근데 여기서 이제 salt를 치느냐 안 치느냐에 또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서 무슨 집회를 하고 커피를 누가 끓였다고 가져왔는데 딱 마시면서 와, 이 맛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자기가 커피 카페 다방을 하다가 이건 아무한테 안 얘기해 주는 건데 소금을 탁 쳐가지고 맛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 잔은 salt를 그 히말리안 핑크 salt를 쓰는데 저는 히말리안 핑크 salt를 두번딱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 rock salt 있죠? rock salt를 두번 트위스트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마셨는데 너무나 재미난 게 커피를 salt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갈 때가 있고 salt를 해가지고 점수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네, 완전히 플레이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소프트가 굉장히 재미난 거를 제가 발견해서 지금 250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33번에 캄보디안 매트 카페라는 건데 이거는 소프트 똑같은 커피를 언소프트 소프트를 안 넣어서 근데 가장 커피 테이스트에서 worst 가장 안 좋은 게 텁텁한 커피. 예. 그게 딱 마셨을 때 플레이버가 텁텁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커피가 너무 오래됐거나 쩔었거나 그게 막 쩔어가지고 이제 오래되면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텁텁한. 그래서 사실은 제가 LA의 그 시드가 헤드쿼터에다가 커피숍을 시작을 했어요. 그뭐 시드랑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박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아, 오목사, 내가 이제 커피에 대한 책 쓴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파는 커피 3개인가 4개를 짜가지고 내 앞에 쫙 놓은 거예요. 4컵. 근데 첫 번째 컵을 내가 딱 마시고, 이거 뭐 이렇게 텁텁해요? 딱 그랬더니, 이게 커피 마시는 세계에선 텁텁하다 그러면 제일 욕이거든요. 욕, 거의 욕 수준이라고요. 텁텁한 커피를 서브했다는 건. 나를 지금 뭐로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손님 대접하고 텁텁한 커피를 줘요 그랬더니 막와그 바리스타가 막 놀라가면서 목사님 진짜 커피만 아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너무나 가른 지 오래되고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이 와서 커피 테이스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딱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단번에 그냥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실 때 텁텁한 맛 나면은 예, 오래된 커피겠죠. 아니면 예, 여기 보세요. 여기 키 커피 또 1번 커피, salted. 예, 키 커피가 빨간 레이블이 있고 까만 레이블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50g 짜리니까 어유 뭐 한참 마셔야죠. 근데 salted 한 거와 unsalted 1점 차가 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너무 놀란 게 월남국수 집을 갔는데 그게 이제 City Pho and Coffee라는 집이에요. 재밌죠? 월남국수 플러스 커피숍. 그러니까 월남국수 집과 카페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9월 18일 2021년도에 거기 가서 월남국수 먹고 커피를 딱 마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플레이버가 막 플로럴. 커피는 조금 썼는데 그 아주 그냥 꽃 향기 냄새가 나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프레그런스 굉장히 스무드. 그 다음에 프레그런스 좋고 해서 9점, 8점, 8점. 26점을 받았어요. 이건 뭐. 아, 9점, 8점, 8점이니까 26이 아니라 25점이라군요. 25점. 8, 20, 8, 26. 그렇죠. 25죠. 25를 받는데 26이라고 잘못 써놨네.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무슨 월남 국수집에 커피가 이렇게 맛있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커피 맛이 왜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마시면 맛있느냐 이게 니글니글하고 했을 때 커피가 기름기를 쫙 빼주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국수집에서 센 베트남 커피를 파는 겁니다. UCC 골드 스페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스페셜. 일본 커피가 대부분 24점, 뭐 23점 이렇게 바꾸는 걸. UCC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블랙도 마시고, 그린도 마시고, 골드도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어떤 거는 프렌치 프레스로 마셔보고 어떤 거는 핸드 드립을 하고 어떤 건 소프트를 하고 어떤 거는 그다음에 이제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커피가 뭐한 다섯 개 여섯 개 종류를 서로 이렇게 테이스팅하다 어느 게더 맛있는가 하다가 이두 개를 믹스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믹스하. 근데 어떤 거는요, 와 이번에 발견한 커피인데, 두 개를 믹스했는데 완전히 환상적인 테이스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또 라타나키리 캄보디아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거는 뭐 지금 거의 다 마셨고요. 하면서 깨닫는 게아이 캄보디아에서는 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싸구려 커피를 심어놔가지고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가장 중요한 게 로스팅인데 로스팅하는 테크닉이 개발 안 됐고 그다음에 이걸 드라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거의 계속 매일 비 오고 습하니까 네, 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솔직히 캄보디아에서 커피를 커피 파머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아무리 밖에다 말려도 이게 펑거스가 파랗게 든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커피는 할수 없이 로스팅을 아주 새까맣게 태워야 된대. 네. 왜? 그 펑거스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커피는 그렇게 쎄. 몬돌끼리 커피 언제나 쎄고 쓸데없이 쓰고 쓸 정도로 쎄고 이 커피가 센 거랑 쓴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파일린이라는 데서 나온 커피도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그냥 수돗물도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탭 워터 그 비싼 워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스턴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인스턴 커피는 17점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니까 호텔에서 예를 들어 팰러스 게이트 호텔에서 어떤 거는 가서 썰트를 들고 다니다가 썰트 없이 마시고 언솔티드가 21점 근데 썰트 했는데 21점 이건 별로 차이가 없었네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굉장히 그 팬시한 캄보디아 식당 우리가 좋아하는 캄보디아 음식 와 근데 다 먹고 너무나 실망 여기 실망 크게 실망 이렇게 써 있네요 19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250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맨 뒤에는 제가 일부러 10개 정도는 여러분도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를 플레이버와 프레그런스와 포스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잠 깨려고 마시지 말고 이렇게 씹하고 그다음에 씹하면서 코로 들이키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요. 코와 입이 한꺼번에 마셔서 그다음에 이게 쫙 내려갈 때 목에서 그죠? 어떤 느낌이 있는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 어떤 기분이 나는가? 어떤 계절에 내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생각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뭐 이런 재미난 책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이 커피에 대한 책을 제가 쓰면서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더욱이 이렇게 철학 그리고 이제 다음번 그 20, 250번부터 500번짜리 그 세컨 에디션이 나오겠죠, 이 책에는 조금 더 점수를 엑셀 시트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는 보통 캄보디아 있을 때 점수가 높이 올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번 책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굿모닝. 한번 좋은 맛있는 커피. 우리 인생은 그냥 보통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 짧죠?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